우리가 몰랐던 영화에 관한 TMI 지니어스 피셜. 금요일마다 바라는 지니어스 피셜 금반지. 제가 애정하는 슈퍼스타 영화 유튜버 천재 이승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국입니다. 승국 씨, 오늘이 미션 데이라는 거 들으셨나요? 아, 오면서 들었어요. 그렇죠. 네. 사과 패드 받을 4000번째 행운의 주인공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승국 씨가 발표해 주시겠어요? 아, 제가요? 그럼요. 안 해 주실 거면 제가 하고요.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승국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구두구두구. 4000번째 행운의 주인공. 아, 정답은 당연히 맞춰 주셨고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6763님. 네, 축하합니다. 처음 문자 보내봐요. 늘 듣기만 하다가 아침마다 기분 좋은 힘 받아갑니다. 이야, 네. 너무 좋으시겠다. 그럼요, 그럼요. 문자 네. 하나 보내고 사과 패드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아, 정말 기분 네. 좋으시겠네요. 네. 네. 기분 안 좋으시면 그 힘 받아 뺏어갈 거예요. 네. 네. 자, 아직 6000번째 행운의 주인공은 남아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김영철의 파워FM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코너 들어가 볼 텐데요. 영화에 관한 TMI 진야 스페셜. 잔재 이승국이 픽한 영화, 오늘도 고른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오늘도 철가루 여러분이 요청해 주신 영화 중에 한 편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는 중복 요청이 있었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마침 지난주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즌 맞춤형으로 영화 가져왔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여인의 향기. 찰리 심슨은 좋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똑똑한 학생이지만 집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 놀지도 못하고요. 내내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죠. 그의 임무는 퇴역한 전직 군인 할아버지를 돌보는 것. 근데 이 할아버지, 술주정뱅이의 꼰대, 거기에다가 마초 성향까지 있는 다혈질 할아버지입니다. 그래도 뭐 돈 때문에 꾹 참고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 갑자기 연휴 동안에 뉴욕에 갈 테니까 따라오라고요? 안 그래도 억울한 일로 퇴학 위기에 몰려서 스트레스가 많은 찰리, 여기에 이상한 할아버지와의 뉴욕 여행까지. 이 추수감사절 어쩌면 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인의 향기 OST가 지금 깔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럼요. 아, 예, 영화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맞아요. 천재 이승국이 이 여인의 향기에서 찾아낸 TMI 만나봅니다. 첫 번째 TMI가 뭡니까? 이래서 대배우 하는구나. 아, 진짜 대배우 나오죠. 진짜 대배우죠. 이분 너무 대배우인데, 영화 여인의 향기는 무려 8번이나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연기상 후보에 올랐던 대배우 알파치노가 등장하고요. 실제로 이 영화를 통해서 커리어에서 유일한 아카데미 연기상 수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방금 철업디 말씀하신 것처럼 포르 우나 카베사라는 아, 바로 이 음악. 탱고. 이 음악과 함께 탱고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유명하거든요. 그죠. 탱고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인데 이 장면은 극중 알파치노의 캐릭터 프랭크가 도나라는 캐릭터에게 탱고를 알려주면서 함께 탱고를 추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문자 그대로 연기력으로 커버한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도나를 연기한 가브리엘 앤워라는 배우는 10대 때부터 춤을 추면서 크대요. 네. 춤을 훨씬 잘 추는데 이 장면을 위해서 3주나 특훈을 했다 그러고요. 반면 알파치노는 너무 바빠서 연습을 안 했대요. 어머. 리허설에도 못 왔대요. 그래서 영화 속에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은 춤을 못 추는 알파치노, 실제 춤을 못 춰요. 네. 춤 못 추는 알파치노가 탱고 베테랑인 연기를 하는 거고요. 춤 베테랑 가브리엘 애너가 춤을 처음 춰보는 연기를 하는 거라고 합니다. 야, 대배우 정말. 네. 3479번님이 탱고 음악이 너무 좋은 여인의 향기, 음악 들을 때마다 설레요. 맞아요. 애절하면서도 열정적인 음악 최고 하셨습니다. 3479번님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TMI는요? 오, 미친 연기력. 으흠. 알파치노만큼이나 주목을 받았던 배우는 어린 찰리 심스를 연기했던 젊은 크리스 오도넬이라는 배우였습니다. 당시 20대 초반이던 그는 엄청난 열정으로 이 영화에 임했고요. 실제로 골든글로브 연기상 후보에도 오를 정도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죠.
그의 연기력이 폭발하는 대표적인 장면은 영화의 후반부. 그의 캐릭터 찰리가 알파치노의 캐릭터와 1대1로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장면이에요. 네. 근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알파치노 얼굴이 보일 때는 화면이 또렷해요. 정말 잘 찍었어요. 네. 근데 눈물을 흘리는 크리스토 오든의 얼굴을 보잖아요. 뭔가 뿌예요. 얼굴에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슨 연출인가? 알고 봤더니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 촬영 카메라 스태프 실수로 초점이 안 맞게 촬영이 됐대요. 근데 여러 가지 테이크를 가잖아요, 배우들은. 그렇죠. 여러 개를 봤는데 이 초점 안 맞은 연기가 제일 잘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연기를 너무 잘해버렸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은 상태로 영화 완성본에 이게 실제로 들어갔다 그럽니다. 아, 이걸 쓰자. 네. 참 아쉬우면서도 참 웃긴 사연이 나와버렸죠. 이거 TMI 여기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정보를 듣겠어요. 찾아보세요. 진짜 초점이 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TMI도 만나볼까요? 알란 스미시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인의 향기를 연출한 감독은 비벌리 힐스 캅 조 블랙의 사랑을 연출한 마틴 브레스트라는 감독이에요. 원래 이 감독이 원했던 여인의 향기 실제 길이는 160분이었대요. 2시간 40분짜리 영화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영화 길이가 길면 투자자들이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너무 길면 또 사람들이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감독과 굉장히 좀 싸움을 했다고 하는데 개봉 전에 그래서 긴 버전과 짧은 버전으로 테스트 시사회까지 했대요. 근데 관객들이 실제로 긴 버전에 높은 점수를 주면서 영화는 2시간 37분짜리로 개봉을 하게 되는데 결국 개봉은 했지만 이게 TV랑 비행기용으로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기가 많아지면. 네. 근데 거기에는 좀 길게 틀기가 실제로 어렵대요. 그래서 영화사에서 자체적으로 짧은 버전을 다시 편집해서 TV랑 비행기용으로 다시 내보냈다고 그래요. 네네. 근데 감독은 이게 자기가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TV와 비행기 버전 영화는 자기 영화로 치질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올리지 말라고 했고 실제로 TV나 비행기에서 이 영화를 보시게 될 경우에는 여인의 향기 감독 이름이 알란 스미시라고 나온다고 해요. 실제로. 네. 이 알란 스미시라는 이름은 헐리우드에서 감독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영화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건 내 영화로 부르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 부르는 가짜 이름이고요. 실제 2000년이 되기 전까지 여러 감독들이 자기 작품에 알란 스미시라는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오, 그럼 의외로 작품 알란 스미시 감독의 작품이 좀 있겠네요. 은근히 있어요. 이분이 은근히 할리우드 거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8016번님이 문자를 주셨는데 이승국님의 멋진 목소리로 듣는 여인의 향기 TMI 아침 출근길에 영화 장면을 상상하면서 들으니까 사랑에 빠질 것 같은 느낌이요. 캬, 좋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그 탱고 추는 장면은 아마 네. 다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막 그 장면은. 야, 근데 그게 진짜 알파치노가 네. 막 가지고 놀잖아요. 그럼. 근데 그걸 찍으면서 그렇게 발을 많이 밟았대요. 그래요? 네. 네. 이혜리님이 음악만 알지 여인의 향기 영화를 본 적은 없는데 이번 주말에 봐야겠네요. 고마워요 천재. 네. 감사합니다. 이혜리님 8016번님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그럼 가시기 전에 영화 퀴즈 내주셔야죠. 영화 여인의 향기 후반부에는 배우 크리스토 오도넬의 캐릭터 찰리 심스의 얼굴이 초점이 맞지 않은 채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명백히 제작진의 잘못으로 초점이 나갔음에도 이 장면이 영화에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배우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2번 투자자가 의도적인 연출인 줄 착각해서. 3번 감독이 끝까지 알아채지 못해서. 4번 노이즈 마케팅이 될까 싶어서. 근데 여러 저기 힌트 중에 네. 감독 3번 감독이 끝까지 알아채지 못해서는 네. 감독이 수치가 아닐까. 그래서 이름이 올라간 게 알란 스미시. 알겠습니다. TMI까지. 네. 자, 정답자 몇 번 뽑아서 선물 드리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유튜버 천재 이승국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